다크호스 히든 종목 그럼 또 바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다크호스 히든 종목에 대해서 그럼 이 종목명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요.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백신에 집중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관련 주기도 하고요. 가장 예방률이 좋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으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시옷이 두 개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좀 찾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명이 제가 종목명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 종목명만 제가 드렸을 때는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진입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제 매수 시기까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정보 얻어가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또 김동호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히든 종목을 주시는 거죠? 네, 해외 주식에 대한 히든 종목인데 저는 오히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다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ETF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설명. 네, 일단 먼저 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스코 KBW 이제 뱅크 ETF인데요.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이런 부분들로 더불어 봤었을 때 은행 관련주를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가져왔던 ETF 종목이고요. 이러한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다음에 제가 강의 때 ETF나 뭐 ETN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은행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뭐 JP모건이나 이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등 이런 부분들이 비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직 다시 강조하는 테이퍼링 이슈 즉 금리 인상 발표까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먼저 가져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그다음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 지금 KBW 지금 다음 종목 같은 경우가 네, 지금 ETF 좀 나오시면 들어봤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지금 룰루레몬부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루레몬부터 가져갈게요. 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스포츠웨어 회사인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레깅스 그리고 뭐 요가복계 샤넬이다. 아마 여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뭐 레깅스 하나에 20만 원대 이상 호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특이한 부분인데 뭐가 특이하냐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수 있는 상점 안에 그렇게 체험장이 이제 옛날부터 가져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유명 인사들을 이제 광고 모델로 사용하느라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현직의 필라테스 요가 강사라든지 뭐 필라테스 강사 뭐 헬스 트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아니면 광고로 나와주면서 좀 더 친숙하게 운동에 좀 친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수익률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10배나 늘어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러라는 지금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이 미러라는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거울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자세를 보면서 집에서 앞에 같이 트레이너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나도 쳐다보고 트레이너도 쳐다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금 요즘 같은 이제 델타 변이 확산과 더불어 봤었을 때 홈트레이닝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일단 거기까지 하고 세 번째 종목까지 지금 네, 다음 종목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일단은 하나 더 주목하면 지금 ETF 종목 중에 이제 인베스코 이제 S&P 500 플러스 그로스 ETF인데요. RPG예요. 티커가 RPG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S&P 500 종목 중에 상위 종목들 중에 대형 종목, 대형주 그리고 이제 중형주들을 담고 있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내가 일단 이 해외 시장에 달려들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크호스 히든 종목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한 종목, 종목 이름은 제시드리지 않았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ETF 상품 2개, 그리고 룰루레몬 이렇게 3가지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가격 전략, 그리고 자세한 종목의 이름, 이러한 설명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전략들 함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